자, 오늘 것부터 먼저 하고, 없는 사람들 일단 쉬는 시간에 좀 준비하시고, 자, 그럼 오늘 것부터 먼저 합시다. 자, 1번은 이제 표본화에 관한 다음 질문에 답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답식으로 이렇게 끊어서 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의한 거, 질문한 거는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본 게 어떤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꼭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보통신을 하기 위해서 변조 기술이 수반되는데 변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열거하고 설명해라. 그러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변조하는 이유, 이게 가장 핵심이 들어가야 돼요. 요거에 비중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체 답안 포션에서. 이건 관연도 문제였었죠. 그런데 변조하는 이유는 한 다섯 줄 정도 쓰고 종류 쓰고 막 이렇게 잔뜩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다지 좋은 답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구한 게 이거다. 그럼 이거를 핵심으로 해서 조금 더 포장을 해주면 좋은 거지. 물어본 거는 별로 안 쓰고 물어보지 않은 거를 막 늘렸으면은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림 도표. 만약에 변조하는 이유를 도표로도 하나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셨다 그래서 뭐 도표로 또 만든다고 뭐 중복돼 그런 거 아니에요. 간단 명료하게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변조 시스템 설계 목표와 제한 조건이면은 설계 목표가 그 다음에 제한 조건은 뭐. 자,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들어가고 뭐 다른 거로 이렇게 좀 쓰시면은 핀트가 안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간연 들어갔던 거를 위주로 오늘은 좀 드렸어요. 그래서 1주차 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잘 쓰는 연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아주 문제를 꼬지 않고 그냥 아주 나왔던 그대로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쓰셨을 거로 썼고요. 또 5번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채널 용량, 전력 효율, 그다음에 대역폭 효율 관점 여기에 최적화 시켜 쓰셔야 돼요. 그러면 채널 용량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걸로부터 이제 빠져나가서 뭐 전력 효율이 한 꼭지가 되고 대역폭 효율이 한 꼭지가 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전체적인 포맷이 되면은 가장 좀 좋은 답안이 되겠죠. 마지막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뭐예요? 한 꼭지가 소스 코딩, 또 하나는 채널 코딩, 마지막 꼭지는 펴 만들고 여러분들의 의견들 좀 써주시는 뭐 그런 정도의 포맷으로 좀 답안 작성을 하시면은 되는 그런 정도의 문제. 오늘 문제는 뭐 다 평이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1번부터 한번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번에 대해서 좀 시원시원하게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좀 잘 안 그려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을 얘기한다면 핵심은 아까 연구반 때도 뭐 수업을 했는데 여기 좀 연구반 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또 뭐 중복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 영역에서 보는 거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보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일단 요 그림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요 세 개가 주파수 영역에서 2번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가, 이건 이제 정보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자, 일단 대문자로 썼고요. 처음에 이제 요 삼각형을 이걸 뭐 삼각형으로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빨리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이걸로 얘기한 거고요. 요거 M은 메시지라는 의미예요. 메시지. 자, 그럼 여기가 FS, 여기는 마이너스 FS, 여기는 EFS, 뭐 여기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보의 대역인데 FM의 두 배가 FS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FM 이렇게 써도 FS는 두 배 요거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나이키스트 주파수라 그래요. 그래서 EFM은 나이키스트 주파수예요. 나이키스트.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샘플링 주파수예요. 요 첨자가 의미하는 거가 EFM은 나이키스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가보면은 딱딱 이게 두 배 정도가 딱 만들어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고요. 자, 요거는 자, 그 순서가 엘리오싱. 그러면은 요 나이키스트 주파수하고 요거하고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림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겹쳐져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EFM을 하면은 여기 정도 가잖아요. 그런데 FS는 컨볼루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가 FS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FS죠. 여기가 EFS예요. 이렇게 기본 이론 들으신 분들은 이런 게 쉬울 거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 나이키스트 주파수하고 요거 샘플링. 그러니까 표본화 주파수가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 작을 때, 자, 표본화 주파수가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 작을 때 발생하는 게, 엘리어싱입니다. 엘리어싱.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폴딩 된다 그러죠. 오버랩 되는 거죠. 폴딩 된다. 폴딩 된다. 자, 그런.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원정보잖아요. 이게 뭐의 스펙트럼이죠? 표본화하고 난 뒤에는 이거 PAM의 스펙트럼입니다. PAM의 스펙트럼인데 표본화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전송을 하든 뭐 저장을 하든 어차피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이 이거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치환한다면은 다시 재생을 하는 게 목적이지 여기서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송하거나 저장한 다음에 다시 재생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거는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혀. 원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은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건 주파수 도메인에서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엘리어싱, 이거는 오버 샘플링이라고 그러죠. 오버 오버 샘플링이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0 플러스 FM 마이너스 FM. 요거의 두 배. 이거보다도 얘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정도에 여러분들이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는 여기에 있던 여기 정도에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가 FM이잖아요. FM인데 이 FM에 여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두 배 정도 더 커진 거죠. 오버.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8kg라면은 이거는 이거는 16kg가 되는 거예요. 16kg. 이거는 8kg라면 이거는 6kg나 뭐 그 정도가 되는 게 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버 샘플링은 뭐죠? 표본화 주파수가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 높게 크게 샘플링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스펙트럼을 도시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 개가. 이번에는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도표로 만드신 분도 있어요. 도표로 만드신 분도 있어요. 도표로 만들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거는 꼭 2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1번에는 반드시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얘기가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나이키스트 죽이라 그러죠. 하여튼 이 꼴은 나이키스트예요. 이거보다 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돼야지 이제 원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여기는 fs분의 1이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바로 ts니까 요 부도는 여기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fm에 상당하는 주기보다 짧게 표본한다는 거예요. 이 FM에 상당하는 주기보다 짧게 같거나 짧게 표본해야지 요거 했을 때 원음 재생이 됩니다 하는 얘기가 1번에는 직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표본화 정리야. 그러니까 요 얘기 그건 키워드로 들어가 있어야 돼.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자, 그래서 1번은 그것만 들어가 있으면 뭐 점수가 잘 나갔을 거고요. 2번은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3번은, 자, 엘리어싱. 자, 원인은 아까 얘기했죠? 이거 말로스라고요. 다시 해보세요. 뭐죠? 표본화 주파수가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 낮을 때, 작을 때 발생. 그게 원인이에요. 그 얘기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한번 시간 영역에서 자, 여기에 이제 이게 이렇게 딱 잡혀져 있잖아요. 잡혀져 있으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FM이 제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이 FM이잖아요. 그러니까 FM이 만약에 제한이 안 되고 이게 제한이 안 되고 막 들어가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버샘플링이 되는 게 아니라 엘리어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FM이 어느 이상 들어가면은 안 되게끔 해야 돼요. 그거를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여기 필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필터는 LPF고 요거 기능은 막아준다. 요게 이제 대책이 되는 거죠. 이게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고정이 돼 있는데 얘가 막 올라가면은 엘리어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M 제한을 해주는 LPF, 이게 바로 안티 엘리어싱 필터라는 거죠. 예. 아니면은 자 어떻게 해요? 요거는 이제 주파수 도메인이라면은 이제 시간 도메인에서 얘기를 한다면 자 시간 도메인은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엘리어싱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준다? 짧게 표본해준다. 이해되세요? 이게 뭐죠? 나이키스트. 나이키스트 주기보다 짧게 표본해준다. 그러면 이제 시간, 주파수. 표현을 다 한 거죠. 표현. 시간, 주파수 다 표현을 한 겁니다. 대책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두 가지를 나열했다면 얘도 두 가지를 나열하는 데 있어서 규칙성 있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원인이 뭐예요? 효과라 그랬네. 원인을 안 물어봤어요. 효과는 뭐냐면은 얘도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는데 먼저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은 이게 주파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바로 이거를 어차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수단에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끄집어낼 때 요런 완만한 차단 특성을 갖는 간단한 구조의 필터를 써서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도메인에서 써줄 때 바로 필터 차단 특성 요 얘기가 꼭 들어가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해둬야 돼요. 요거 했을 때 문제는 뭐예요? 유상 편의 같은 거 문제가 되고요. 구현도 복잡하고요. 가격도 비싸지는데 이거 하면은요 구현도 용이하고 가격도 싸고 차단 특성이 완만하기 때문에 유상 편의도 문제가 안 되고 그 얘기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하나 얘기가 되면 되고요. 시간 도메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면 될까요? 시간 도메인에서는 바로 AD 변환 분해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AD 변환 분해능. 정교한 AD 전환 변화능. 요 얘기가 들어가게끔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얘하고 이제 얘는 안 되니까 얘하고만 비교해 보면은, 여기다 그냥 할게요. 자, 원신호를
샘플링 하면은, 자, 요게 만약에 요거라 그럽시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 도메인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어때? 두 개 그림이 차이가 있나요? 요거는, 자, 이산적인가, 이렇게. 얘는 거의 원신호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이거는 이제, AD 변환 분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자,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가 되네요. 요거는 효과는 뭐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썼죠? 그리고 이제 수식을 하나 적어주는 게, 좋겠어요. 수식은, 이게 적어진다는 거는 오차가 적어진다는 거잖아. 오차. 오차. 그 오차를 뭐라 그러냐면은, 양자와 신호대 잡음비라 그러죠. 그래서, 6N 플러스 1.8이, 이거 했을 때인데요. 오버샘플링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요렇게, 요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두 배, 이거보다 두 배 높게 해주면은, 여기 2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몇 dB? 3 dB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핵심은 요거 그릴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시간은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주파수에서 봤을 때 두 개씩 이렇게 좀 나눠서 정리하라니. 두 개씩. 자, 규칙성 있게 하세요.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그리고 수식 있다면은 수식을 적어주시면은 되겠죠. 자, 이제 요거 꼭 기억할게. 이게 무슨 주파수라고요? 나이키스트 주파수. 이게 무슨 주파수라고요? 나이키스트 주파수. 나이키스트 주파수.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 켜보나 샘플링 주파수가 작을 때 낮을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주기로 쓰고 싶다면은 뭐예요? 나이키스트 주기보다 클 때, 짧을 때. 클 때 생기는 거예요, 클 때. 응? 그러니까 뭐로 쓸 건지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주파수 도메인이니까 주파수로 쓰는 게 낫겠지. 자, 이거는 나이키스트. 이건 이거, 이거,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빼먹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번의 키워드가 이제 뭔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요 문제 나왔을 때 어떤 게 포인트다 하는 것도 조금, 이거 그리는 게 포인트예요. 시원시원하게. 막 작게 그리지 마세요. 널찍널찍하게 그래도 괜찮아요. 딱 봤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집을 딱 줬는데, 이렇게 진 집은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창문을 막 이렇게 만든 집은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 효과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뭐 영향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뭐 쓰는 연습을 해보신 분들은 그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1번은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요번에도 나왔어요. 요번에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 상에서 이거를 스펙트럼이라 그래. 여기서 보는 거를 여기서 보는 거 이거는 자 나갔던 문제를 그대로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1번 자 정리되셨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넘어가도 되겠죠? 이건 쉬운 거 했었어요. 표본화 정의에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 요거, 요거 들어가야 돼요. 요 내용이 들어가게 써주셔야 돼.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2번은 정보통신 하기 위해서는 변조 기술이 수반되는데 변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열거해라.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디지털 정보 전송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그래서 요 브로드밴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밴드패스라고도 얘기해요. 밴드패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얘는 모뎀이라는 걸 쓰는 거고요. 얘는 모뎀이 아니고 DSU나 CSU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요 방식, 요거에 의해서 전송하는 게 있고, 요거에 의해서 전송하는 게 있다는 거죠. 디지털 정보 전송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우터는 뒤에 이게 달려 있어요. PCM도 뒤에 이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걔들은 이전송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모뎀 칩이 들어가 있어요. 모뎀 칩이 들어가 있어요. 이전송에 속하는 거예요. 이전송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보 전송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서론을 좀 이렇게 끄집어 가고요. 그러면은 요구한 쪽으로 이제 가져가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조 수반, 변조 기술이 수반되는데 변조. 그럼 이제 변조의 정의 하나 정도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변조의 어떤, 이것도 꼭 여러분들은 두 개에서 이게 생각을 이제 포매팅 해주셔야 돼요.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에서. 꼭 계속 여러분들은 지금 이 포맷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는 시간 영역, 하나는 주파수 영역. 자, 이게 그림도 시간 영역 있고 주파수 영역 있었잖아요. 이해돼요? 답안지 다 갖고, 그건 답안지 아니에요. 참고하라고요. 여기, 여기, 응? 이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 시간 영역은 그냥 단순히 곱해주는 과정이죠. 정보를 반송파에 곱해주는 과정으로 얘기가 되는데, 주파수 영역은요, 뭐예요? 주파수를 천이시켜주는 거예요. 어느 영역으로? 반송파 영역으로. 반송파 영역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수식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뭐 나와야 될 시기잖아요, 여기가. 그럼 일단, 자, 이제 무리 없이, 야, 정보는 이렇게 전송하는 거래. 그러면 이제 변조는 있잖아. 이런 거래. 그러면 이제 요구했던 그 답안이 바로 여기 정도 이제 들어가 줘야 돼요. 한 세 페이지에서 네 페이지 끝낸다고 생각하면은, 그런데 여기다가 막 변조의 종류를 막 넣어버리기 시작하면은, 예, 실제 물어봤던 거 쓸 공간이나 시간이 쪼그라들 거예요.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안배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뭐 거기 이렇게 보시면 막 변조의 종류 뭐 잘 아시죠? 뭐 종류를 뭐 뭐 요거에 따라서 뭐 뭐야 이거 저 연속 정연파 변조, 펄스 변조. 이거에 따라서 아날로그 변조, 디지털 변조. 아날로그 변조, 디지털 변조. 막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 다 써 버렸어요. 근데 이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쓰는데 종류까지 막 거기 뭐 열고 하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언급해주고 바로 본론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좋은 답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그 변조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변조를 해야 되는 이유.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막 여기 이런데 너무 많은 비중을 두면은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뭐예요? 좀 중요한 것부터 좀 언급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가시적인 효과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모뎀 뒤에 대부분 다 이렇게 안테나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얘기가 좀 써져야 돼요. 그 얘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헤드라인을 좀 하나 딱 다뤄주시고 부수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시는 그게 필요한데 그냥 여기를 갖다가 그냥 2땡, 3땡, 4땡, 5땡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이게 핵심이라면서요. 그죠? 이게 핵심, 여기에 좀 뭔가 포인트를 여기다 줘야 되지. 이렇게 다섯 가지, 어떻게 썼냐면은, 안테나 복사, 용이, 다중화, 위안 변조, 주파수 간섭, 방출 위안 변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를 한 페이지 정도 메꿀 생각을 하시고 쓰시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답을 지금 모르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 연구를 거쳤기 때문에. 내용이 뭐다?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알아요. 여기 정도는. 지금 그거를 내가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 연구에서 많이 했잖아요. 맨날 하는 거고요. 근데 답안지 포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안테나 복사 용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 명료하면서 좀 볼륨감 있게 이렇게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이거 많이 하셨잖아. 이런 거 많이 안 했어요? 했죠? 이거 하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자,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게 3kg인데, 이거의 파장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왔어요? 바로, 이게 이제 3kg. 이게 100kg 정도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이분한테 다이폴 안테나 만들 수 있다고 보세요? 못 만들잖아요. 50kg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반송파 주파수요. 300메가 대역으로 옮겼을 때 그 파장은 1m가 돼서 안테나 제작 설계가 가능해진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쓰실 수 있는, 그래서 자꾸 쓰는 연습을 하란 얘기예요. 알고 있다고 쓰는 거 아니거든요. 알고 있는 걸 얼마나 조리 있게 이렇게 좀 포장해서 쓰느냐, 그 연습하는 거죠.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내용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용은 기본 연구에서 끝났다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딱 들어가 주면은 뭔가 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이게 몇 번까지 가야 될까요? 최소한 5번까지는 가는 게 좋아요. 5번까지. 5번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쓴 것 중에서 다중화를 위한 변조, 그것도 괜찮아요. 주파수 할당을 위한 변조,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걸 썼으면은, 똑같은 요 정도 볼륨 정도로 또 그걸 써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분 답안지 보면요, 이건 제목만 쓰고 바로 3번으로 넘어가고 또 이건 한참 쓰고, 이거 그렇게 좋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균형감. 그래서 뭘 딱 썼다, 포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포장, 어떻게 포장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중화량 변조, 주파수 간섭,
주파수 할당에 대한 변조, 그 다음에 뭐 광대역 위회자분 어감 뭐 그런 얘기 다 여러분 전속매체의 정합을 위한 변조 뭐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해야 되는 이유 열거하고 자 열거하고 뭐라 그랬어요?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열거하고 설명하고 열거하고 설명하고 이거예요. 이거 이 문제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답안 작성 해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이해는 끝났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포장을 해서 상품 가치를 높일 거냐 이거를 좀 고민하세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도표 그려라, 그림 그려라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좀 하장하는 거예요. 하장, 하장. 이해되시겠어요? 하장. 화장을 이쁘게 해야지 좀 가격이 좀 올라가잖아요. 자, 그 내용 혹시 뭐 이해 안 되면은 기본 연구에서 한번 들으시면은 아주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포매팅이 어디로 가야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내용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끝날 때 있잖아요. 뭐 맺음말이 됐든 아니면은 뭐 결론이 됐든 아니면은 뭐가 됐든 간에 끝날 때 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뭐 의견이 됐든 여러분들의 뭐 어떤 그게 됐든 그런 거를 예, 거기다가 최근 동향이 됐든 그런 거를 좀 써주면은 답안지가 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도. 여기도 뭐 과거부터 시작한다면은 현재가 있다면은 미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거의 끝나잖아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뭐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에 뭐 향후 전망이 어떻고 문제점이 어떻고 해결 방안이 어떻고 이해되세요? 끝날 때. 그거를 해주면은 답안지 뭐 메꾸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답안지를 뭐, 이게 뭐 네 페이지를 못 메꿔서 그럼 아직 합격 레벨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쓸 거만은 요새 뭐 변조 뭐 그냥, 뭐 컴 기술이 막 그냥, 막 대중화되고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여기다 좀 이렇게. 끝날 쪽이었다 이렇게. 이거는 뭐죠? 이게 바로 지금 이거였었어요. 이거.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죠. 이거. 야, 정보는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뭐 정의는 이런 거야. 등장 비용은 이런 거야. 정의는 이런 거야. 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야? 언급 때리고 그 다음에 했던 핵심 던져주고. 마지막에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은 좀 뭔가 균형감도 있고 볼륨감도 있고 답안지가 좀 괜찮게 보여요. 이때 꼭 필요한 거 뭐예요? 시원시원하게 하셔야 돼요.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그림, 뭐, 도표니 뭐 이런 거 있다면은 이렇게 하세요. 자, 이런 얘기는 제가 뭐 강의 들었다면 다 이거는 뭐 이해 못할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2번에서 요구했던 핵심이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쫙 기술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뭐, 이게 논술까지는 뭐 될 만한 시간이 안 되잖아요. 받자마자 막 써내려가도 거의 뭐 빠듯하실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포매팅이 딱 되실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2번, 남이 한번 쓴 것들 한번 비교해서 한번 좀 보세요. 그냥 있는 것만 딱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 동향 같은 거 좀 써주시고, 그죠? 그런 거 쓰면 이제 좀 된다. 자, 3번. 자, 3번은 자, BPSK, QPSK 변조 방식을 비교 설명해라. 비교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표 만들어라는 얘기죠. 비교가 들어가면은 얘도 역시 이제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요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도표가 핵심이 되는 그런 걸로 좀 여러분들이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도표 만들 때는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도표 만들 때는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이 최소한 4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4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비교 대상이요. 최소 4개, 최소.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최소 4개 이상. 딱 너무 많아도 좀 그렇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 부분에는 들어갈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할 거냐, 뭐가 가장 중요할 거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보세요. 자, 그럼 일단 BPSK하고요, QPSK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가 어떤 걸까요? 자, 이게 이렇게 발전했나요? 이렇게 발전했나요? 이렇게 발전했죠. 그죠? 이렇게 발전했을 때, 그러면 왜 이렇게 갔겠어요? 바로, 이제 일어나면서 맨날 얘기했죠, 이거. 지겹도록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었었어요? 전송량이 많아지니까 이쪽으로 간 거지. 이렇게 가지는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보세요. 그렇다면은, 내가 요거는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헬지라 그랬죠. 이게 영어로 뭐죠? 심볼 레이시죠. 심볼 레이, 초당 심볼 수니까 헬지의 개념. 이걸 보드라고도 얘기하는 건가요? 자, 보드, 헬지.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전송 대역이라고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전송돼요. 그럼 벌써 몇 개가 많.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넘어가면은 이거잖아요. 단위로 얘기하면 헬츠당 1초에 몇 비트 보내냐 이런 컨셉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스펙트럼 효율이 되는 거죠. 스펙트럼 효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전송 속도. 이거는 뭐예요? 스펙트럼 효율. 이거는 뭐예요? 전송 대역. 자, 그러면은 보세요. 어이구, 얘가 이거 좋아. 응? 이것도 좋아. 다 좋아요? 아니죠. 단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쓰는 그 부분에서 뭐가 가장 핵심인지 여기다 던져주고요. 자, 요 밑에는 단점도 있어요. 단점. 얘가 갖는 단점이 뭘까요? 뭐죠? 심볼. 오율. 또 하나 단점이 뭐예요?
예? 또 하나 단점. 많이 먹죠. 응? 많이 먹죠. 에너지. 응?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응? 여기 뭐 못 채워가지고 고민스러운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부터 어떻게 포장할 거냐의 문제지. 뭐 그거를 뭐 여러분들이 뭐 쓸 내용이 없어서 뭐 그런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여러분들이 비교라 그랬으니까 일단 표를 만든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표를 만들었을 때 이제 어떤 거부터 좀 나열해서 쓸 거냐 그런 부분들은 이게 왜 어떻게 발전해갔느냐 그거를 이제 거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보세요. 이 식만 하나 있으면 벌써 세 개는 다 채워버리죠. 그 다음에 이거의 문제점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는 거니까, 자, 빠져나가는 거. 응? 빠져나가는 거 문제점이잖아요. 문제점. 자, 그러면 여기 그림 하나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림. 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림은 그럼. 예? 예. 성상도를 넣는 게 제일 좋죠. 여기다 변조기 그리고 있을 거예요. 변조기는요. 이렇게 쓸 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그죠? 변조기. 변조기. 변조기는 여기 하는 것보다 여기는요. 시원하게 창을 만들어줘야 돼요. 뭐가 제일 시원할까요? 성상도가 제일 시원해요. 또 이 안에 그리기도 잘 좋은 그림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일단 그림이 하나 딱 들어갔죠. 자, 그림이 이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전송 속도. 자, 그런데 이게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다 비교 뭐 이렇게 비교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응? 이 식 같은 거 여기다 얹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은 이걸 내가 안 만들 거야. 그러면은 전제 조건. 응? 전제 조건을 전제 조건을 깔아야죠. 뭐예요? 바로 동일 대역이라는 전제 조건. 그러니까 B가 똑같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면은 어떻게 되죠? 얘가 1배가 된다면은 얘가 2배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전송 대역에서 왜냐하면은 얘가 심볼당 하나 가져가고 쟤는 심볼당 두 개를 가져가니까 두 배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전속도가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이걸 전송 용량이라고 해도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뭐로 표현하든 간에 의미는 다 똑같다. 자, 되겠죠? 동일한 B다. B. B가 이제 똑같으니까 B, B는 없어지고 앞에 있는 요게, 이게 결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를 바로 스펙트럼 효율을 여러분들이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여기 비교표를 만들었다면은 뭐 이런 걸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를 만들었다면, 응? 이거 안 만들었다면은 뭐 안 써도 되는데 만들었다면
뭐야 이게 n이죠? n은 b분의 r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죠? 심볼의 수예요. 심볼의 수가 얘는 하나, 둘, 셋, 넷이고 하나, 둘이고 그러니까 얘는 두 배가 된다. 그죠? 그럼 벌써 뭐 이렇게 너무 많아서 문제가 돼요. 뭐 이 세 개만 가지고도 벌써 용량, 스펙트럼 효율, 그다음에 뭐 요건 뭐예요? 요거 이거는 전송 대역이죠. 여기는 전송 대역. 자, 전송 대역은 전제 조건이 뭐죠? 네, 동일 어떤 전송 용량을 요거죠, 요거. 요거. 같은 이런 전제 조건에서 얘기하는 거죠. 얘는 얼마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보기 좋잖아요. 그냥 깔끔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그런데 장점만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쓸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심볼 오율. 자, 심볼 오율. 심볼 오율. 만약 이 표를 만들었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m진의 심볼 오율은 2진의 심볼 오율에 로그 2의 m이다. 이거죠. 여기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한 배. 얘는 두 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아주 깔끔하게 그냥. 또 단점이 뭐예요? 너무 많다 그랬죠, 제가. 전송 에너지. 여기 뭐예요? 전송 에너지는 여기다 써볼까요? 2의 m은 2의 b의 로고 2의 m이다. 이거 기억나요? 그럼 여기도 또 두 배. 여기도 또 한 배. 어?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뭐, 몰라서 못 쓰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요령만 있으면은요. 근데 문제는 요령의 문제지, 뭐, 몰라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런 거 이쁘게 만들고 안 만들고, 그건 이제 그 단계 넘어가면 이제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아, 이거 막 여기서 외워 쓰신 분들이 있어요. 오, 좋아요. 여기다 오율식 같은 거 뭐, 딱 쓰면 있어 보이잖아요. 수식이 들어가니까. 그 수식은, 안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이거 볼수에도 장점, 단점. 딱 하니까 벌써 뭐 4개 이상 그냥 만들어지죠. 그죠? 그럼 변적이 어떻게 생겼나, 복적이 어떻게 생겼나, 그거 여러분들이 맨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뭐, 복조기를, 슈페스케이 복조기 한번 그려볼래요? 변조기는 다 하실 것 같고. 자, 이렇게 그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뭐죠? BPSK 복조기죠? BPSK.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요. 이게 정화 필터라고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QPSK니까 여기다가 90만 틀어주고,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그럼 이게 표본학이죠? 이게 시간 동기 맞춰주는 거죠? 이게 무슨 동기 맞춰주는 거예요? 위상 동기 맞춰주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엄청나게 쓰고 싶으면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막 5페이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표본하기.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판정회로 나왔죠. 그 다음에 판정회로 나왔죠. 판정회로 해서 이제 여기 1 판정하면은, 이거를 패러렐 시리얼에서 1, 1 이렇게 수신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복종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BPSK 복종이는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자,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게? 판정회로.
QPSK의 목적이는 밑에다가 하나 더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페이지 걱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포장하고 뭘 쓸 건가, 뭘 우선 할 거냐 이런 거 하시면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레벨이 된 거예요. 이거 복조기. 이거 그리신 분들 뭐 이렇게 안 그리고 어떻게 그렸어요? 여기다가 뭐 탁 퉁쳐가지고 비교기, 비교기 여기다 놓고 뭐예요? 뭐 여기 뭐 비트 동기, 뭐 심볼 동기 이렇게 해놨죠? 이게 바로 그 동기, 시간 동기 하자는 거고, 이게 위상 동기 하자는 거예요. 자, 변조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뭐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변조기. 변조기는, 네, 변조기는 보세요. 그러면은, 자, Q, 쿼드레처라고 얘기하는 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요, 이게 벡터 합성기라고 제가 맨날 일어나면서 강의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반송파로 요놈 요놈, 이거는 무슨 관계죠? 직교 관계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직교가 그런 거예요. 독립적이다, 응? 직교다. 그 얘기는 서로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심볼 오율과 비트 오율을 이제 열거하실 때, 아까 제가 자세히는 내가 시간 때문에 못 봤는데, 그 심볼 오율과 비트 오율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비트 오율과 이제 심볼 오율은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보세요. 이건 하나의 BPSK. 이거는 BPSK. 이것도 하나의 BPSK. 이거하고 이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아요. 직교 관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별개의 BPSK, 별개의 BPSK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얘가 뭐죠? 심볼로 해서 보내진다는 거기 때문에 심볼 오율은 이렇게 되지만 여기다가 또 쓰고 싶다면은 비트 오율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비트 오율은. 왜? 이거는 요거 하나. 따로 된 게 얘는 두 배로 가는 거고. 이거 하나로 가는 거나 두 배로 가서 이게 생기는 거나 하나분에 생기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변조기를 아시면은 이해가 되죠. 그럼 변조기 BPSK는 어떻게 그릴 거예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죠. BPSK 이거 없잖아요. 이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여기서 앞에 것도 없어요. 그죠? 시리얼 패러렐도 없는 거야. 그냥 레벨 변환시켜서 이거 해서 이게 BPSK, QPSK는 얘하고 얘가 붙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조기, 성상도 뭐 그런 것들 자, 다 해보시면은 되겠고. 자, 그래서 3번에 이제 가장 핵심은 비교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자, 비교표 만드는 그거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그림 하나 든다는 거, 그리고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도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나 더 쓰면 좋을까요? 예? 맨날 얘기하는 거. 예? 예? 적용, 활용, 용도 이런 거 쓰면 좋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거의 강인한 특성이 여기에 써지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성통신 분야, 여기는 뭐 이동통신 분야 그래도 괜찮아요. 포괄적으로 쓰셔도. 여기는 뭐 채널 환경이 안 좋은 경우, 여기는 채널 환경이 좋은 경우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건 뭐 어떻게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용도. 그래서 위성통신 변조. 이거는 이동통신 변조. 네. 이동통신 모뎀. 위성통신 모뎀. 뭐 또 뭐 쓰고 싶으면 쓰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는 자, 뭐가 포인트고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부분들은 예, 그 정도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쓰는 거 자신 있죠? 이제 어떻게 이제 나열해 갈 건지 장점 쓰고 단점 쓰고 왜 뭐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고 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변조 시스템의 설계 목표와 제한 조건이다. 자, 설계 목표, 제한 조건. 자, 설계 목표, 제한 조건. 그러면은 모뎀이라는 거죠. 어떤 모뎀, 어? 최근에 어떤 모뎀이 나오냐, 최근 어떤 기술 동향 같은 거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근 자꾸 전송량이 증가하잖아요. 자꾸 전송량 엄청나게 증가한다. 그러면은 일단 데이터 전송 이거죠. 설계 목표라는 거죠. 설계 목표는 이거를 조금 어떻게 좀 많이 보낼 수가 없을까요? 이거를 조금 많이 보낼 수가 없을까? 자, 그런데 대역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대역은 한정돼 있다. 대역은 밴드위스는 한정돼 있다는 거죠. 한정돼 있다. 대역은 그러니까 좁은 대역으로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요 뭐가 목표예요? 이게 목표죠. 에너지 많이 안 썼으면 좋겠다. 에너지 많이 안 썼으면 좋겠다. 에너지 많이 안 썼으면 좋겠다. 자, EV, 비트당 에너지예요. 그러면서도 뭐는 적었으면 좋겠다고요? 심볼 오율은 적었으면 좋겠다. 오율, 그러니까 에라. 에라 프로바빌리티가 적었으면 좋겠다. 자, 이거 보세요. 얘들이요, 이거 많이 보내는데 좁다? 에너지 적은데 심볼 오일이 적게 생긴다? 그러니까 기술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일반적으로 이거 적으면 이거 많이 생기잖아. 어? 이거 많이 보내려면 이거 넓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술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거 많이 보내자는 거잖아요. 근데 주파수는 돈이다. 그러면 좁은 대역으로. 좁은 대역으로. 그다음에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가지고 써야 되니까 오래 썼으면 좋겠다. 오래 쓰려면은 이게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에라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 이 내용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노이즈, 이미니티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잡음에 대해서 강인성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영향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또 뭐 너무 많아 이것도 또 그죠? 에. 자 구성은 간단한 게 좋아요, 복잡한 게 좋아요. 간단하고 좀 저렴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런 거 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목표죠, 목표. 다 이게 무슨 관계죠?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신 것들 뭐 잘 쓰셨어요 보니까. 잘 쓰셨고 거기서 뭐 요 네 개가 핵심이죠. 이 네 개가 핵심이라는 거는 왜 이걸 얘기하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림 그려야죠. 이거 그림 안 그리실 거예요? 그림 안 그리셨더라고 보니까 이거 그림 그리셔야 돼요. 문제는 그게 문제였었어요. 여러분들 이거의 핵심은요. 그림 그리는 거였었어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이 있어? 왜 그림이 없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여기 다 숨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 맞아요? 이쁘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죠? 요거 보냈는데 에라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가 뭐 6dB다. 9dB다. 그러면 이게 뭐 했었어? BPSK이고 QPSK이고 이런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네가 에너지 많이 먹었구나. 야, 이거 하려고 네가 에너지 많이 먹었구나. 너 많이 보낸 건 좋은데 에너지를 많이 먹었어 너.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 너 에너지 이만큼만 먹을래? 그러면은 얘가요 오일이 되게 많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돼요? 이게 오일 곡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 때문에. 자, 그림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 요거 그림은 뭐 그릴까요, 여러분들? 이거 그림. 아니 또 이거 대역부 효율 곡선 아주 유명한 이거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도 이걸 강의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이제. 자, 그래서 대역폭 효율 곡선이다. 그래서 여기에 W로 할까요? 그러면 저거랑 맞추려면은 대역이니까.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한 16컴 정도 돼요. 이게 256컴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기 여기는 통신 못해요. 채널 용량보다도 내가 더 많이 보내면은 오류 정정에도 안 되거든요. 요거는 뭐죠? 경계고요. 보통 여기서 놀죠. 이렇게 채널 용량보다 전송 용량이 이것도 이거랑 맞추려면은 대문자로 쓸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노는 시스템이 뭐라 그래요? 대역폭 효율 시스템, 대역폭 효율 변조 시스템이라는 거죠. 변조 시스템이야, 변조 시스템. 여기도 뭐야? 여기도 이거. 여기도 여기가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맞춰서 쓸까요? 여기가 4분의 1.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여기 정도 하나 찍히면요. 요거는요, 16진 FSK 같은 거예요. 16진 FSK 같은 거 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FSK하고 얘는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6 dB. 이게 샤논의 계산들 잘 하셨더라고요. 이비오버 엔젤을 한 개치. 계산 잘 하셨어요. 이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시스템들은 뭐라 그랬죠? 바로, 전력 효율 변조 시스템이라는 거죠. 전력 효율 변조 시스템. 그러면은 여기에 대역은 여러분들이 대역폭 효율은요, 이 동네에는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죠. 이게 이 동네에서의 뭐죠? 스펙트럼 효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스펙트럼 효율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대문자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죠. 대문자로 쓰기로 했죠? 맞아요? 이게 뭐라고요? 스펙트럼 효율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스펙트럼 효율이 더 좋은 거야. 8 정도에 해당하니까 얘는 3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얘는 이쪽은 스펙트럼 효율이요. 어떻게 될까요? 왜 4분의 1밖에 안 됐을까요? 여기가 이제 8이 된 거는 256이 들어가면은 요거는 8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FSK는요, 대역폭 효율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역폭 효율이 1도 안 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대역폭 효율이 1도 안 된다. 무슨 얘기죠? 얘는 대역폭 효율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써보면은 로그 2에 16에 16, 그러면 16에 로그 2에 이거 2에 몇 승이죠? 4승이죠.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 뭐가요? 대역폭 효율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데 왜 이런 걸 쓴다고요? 얘는 이만큼 먹는데 얘는 이만큼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력 제한 전력 효율 변조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기서 노는 애들은. 여기서. 자, 그래서, 자, 요 네 개가 여러분들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하고 접목이 딱 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에라 정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FEC 써도 에라 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요거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는 나이키스트에 뭐예요? 대역폭 제한 조건이 들어가겠죠? 이게 뭐예요? 나이키스트에 대역폭 제한 조건이잖아. 이거는 뭐야? 채널 용량. 이거는 통신 못해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 계산 잘 하시더라고요. 이거 계산 참 잘 하셨더라고 보니까 이제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좀 레벨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선하고 있다는 거는. 자, 그럼 벌써 이제 막 그림도 그려지면서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죠? 자, 이런 것들이 참, 이런 것들이 참, 그래서 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설명도 할 수 있고, 표도 만들 수 있고. 자, 이거는, 자,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는? 이거 뭐예요? 오율. 자, 오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율. 오율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표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 빈칸으로 두실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억지로라도 채우라고요. 유사한 거라도 채우세요. 그게 요령이에요. 그러면은 왁구가 딱 조금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게 돼요. 여기다 뭘 넣을까요? 그런 거 스터디 하시라고요. 자, 요거 생각해 보세요.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 자, 먼저 안 풀어줬던 거 준비하세요.